그런 거다 봤는데, 인싸랑 아싸 차이 커뮤니티에서 글 읽었는데, 인싸들은 농담하면 그냥 논리에 맞던 틀리던, 아, 얘가 농담하는구나를 알아듣고선 그냥 하하하 막 하거나, 뭐, 아, 야, 그거 재미없어. 이렇게 하는데, 이제 아싸는 이제, 그거 아닌데?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? 너걔 까는 거니?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. 그냥 남들이 농담하면 아 그냥 농담이구나 그런 느낌이잖아.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대화하는데 지쳐요.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. 다른 사람들이 나랑 잘 지내기 위해서 농담하는 거거든요. 이게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. 정답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랑 친해지고 싶은 거거든. 그냥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.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딱히 너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어 그거 아니?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뭐 성격이 좀 까칠하대 이러면 이제 혈액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나쁜 짓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되게 벙찐 거지.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대중적인 얘기 중에 그냥 뭘 얘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뭐라도 던진 건데 그거를 그렇게 나오면은 당황하는 거지. 나이하고 혈액형은 안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? 아 그냥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소개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사람을 처음 만났어.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예의범절을 좀 지켜야 되는 게 있으니까 나이를 물어보지. 아니 뭐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봐. 얼굴은 동안인데 나이가 또 많으신 분들도 많거든요. 뭐 그러다가 내가 너무 가볍게 행동하면은 또 실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. 아 실례지만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이렇게 물어보지. 근데 아 그럼 아 저는 뭐 78년생입니다. 아 동안이시네요? 이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네아 감사합니다. 아유 잘생기셨어요, 같이. 뭐, 이렇게 하는 건데, 좀 약간 범주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이제 그러면 이제, 내가 나이가 어리면은 뭐 반말하려고 하셨나요? 막 요즘 하면은, 아니, 그게 아니라, 처음에 친해지려고 그냥 물어본 건데. 여기서 이제 한번 벙친 다음에 이제, 그러면 좀더 친해지기 위해서 대중적인 걸로 가자.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래요. 그 사람이랑 안 친해지고 싶은데요? 그리고, 어떻게 하는 거야, 도대체? 꼭 친해져야 되나요? 이렇게 되면은 여기 만나서 그냥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김에 좀 같이 얘기라도 말이라도 섞고선 좀 이렇게 해서 잘해드리고 싶었는데. 미술치료 자격증 따느라 강의 들은 적이 있는데 미술치료 선생님이 그냥 인사참 점심 드셨나요? 라고 물으니 그 사람이 내밥 먹은 건왜 물어봐? 라고 했다는 일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본인은 편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엄청 피곤하지 그러면.